서울 우리 카드 프로 배구 다시 서울 우리 카드 위비 프로 배구 구단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안희덕입니다. 저희 우리 카드 구단 버스는 구단 버스 중에 가장 최신 버스이며 올해 8월 말일자로 나온 아주 가장 신차 버스입니다. 선수들의 안전과 무사히 선수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션은 승용차와 같이 오토 미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중에 경기가 나오면 볼 수 있게 TV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뿌듯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그 처음 본배구를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기뻤고 선수들과 함께 같이 그 좋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현재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선수들 한 몸같이 열심히 다치지 말고 본배구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잘 되는 우리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우리 카드 위비 화이팅! 아, 이거 하려고 왜 이렇게 뛰어왔나 했네. 저희 근데 밥 먹으러 가야 돼. 아, 맞아.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타잖아, 이제. 그. 아니야, 바로 가요? 지금 나도 이거 바로 아니야, 진짜, 진짜 이렇게 네. 간다고? 네. 아니, 진짜 이렇게 간다고? 버스 제일 시끄러운 사람. 구단 버스 제일 늦게 타는 선수.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경? 광국이요? 장충 이승준. 우리 기사님 잘 알아. 아, 지혜님? 네. 운전 하시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두 분 버스에서 최애템 뭐예요? 최애템? 어. 저 이거요. 어떤 거? 등받이. 등받이. 기장님은요? 최애템? 흑백에. 자랑해주시죠, 흑백에. 아, 자랑해주라고? 아, 잠이 너무 잘 와. 버스 제일 시끄러운 사람 누구예요? 수왕이. 수왕이 형. 승우, 수왕이. 구단 버스 혹시 기사님 자랑 하나 해볼까요? 일단 저희 막내들한테 엄청 잘 챙겨주세요. 어떻게? 말도 잘 걸어주시고 뭔가 섬세하게 더 챙겨주시고. 옆에 짝지는 누구예요? 경민이 형이랑 성정이. 좋아요, 둘이? 네, 둘이 제일 친합니다, 형들. 경민이 형이랑. 제일 친해요? 네. 성정이. 우리 구단 버스 기사 네. 자랑 한마디. 기사님이요? 네.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기사님이 먼저 내리셔서 네. 짐 같은 거 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옆에 짝지 누굽니까? 이거 수왕이 형이요. 수왕이 형이 엄청 시끄럽다는데 버스 안에서. 아니 진짜 많아요. 한 30분 얘기하면 29분을 얘기합니다. 다 들어줍니까? 아니요. 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혜태 장경님. 저? 이거. 우리 버스 구단 기사님이요? 예, USB 꽂는데. 충전하면서 가니까. 이게 없는 분한테 꽤 많던데 네.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네. 옆에 뭐 지원이던데 지원이가 네. 옆에 네, 버스 최애템 좋대. 형들 이 속도 이겼대. 자 어때요 지원이? 지원이요? 저랑 룸메이트인데 적응 다 했나봐요. 왜요? 네? 깜깜거리던데. 우리 버스 그다음 기사님 자랑 한 마디. 기사님이요? 일단은 잘생기셨고요. 이게 그리고 선수들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짝꿍 누구예요? 이제 짝꿍 막 경복이 짝꿍 마음에 들어요? 짝꿍 이렇게? 그래서 형들이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왜 이렇게 친해요? 못 살아요?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착하시고요. 운전을 또 좋게 하시는데. 그리고 인기가 많으세요. 그렇게 착하십니다. 정말 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주인님이 최고입니다. 뭐야? 버스에서 내 최애템. 저기요. 예예예. 예, 예. 네. 우리 뭐예요? 탄지 얼마 이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핸드폰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 와. 이렇게 쳐다보는 일단은 잠잘 때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이대로 그다음 버스 기사님 자랑. 기사님이요? 우리 주인님은요? 우리 주인님은요? 네. 운전도 잘하시고요. 네, 친절하시고. 기사님. 버스에서 내 최애템은? 네, 너무 친절하시고. 뭐야? 짜잔! 뭐야? 상상이네. 이게 우리 카드 짬밥. 짬밥. 우리 막내 차지 어딥니까?
저 자리 저기면 뒤에. 보세요. 한 절만 안 되지만. 네. 버스의 장점. 지금 버스 장점이요? 잠잘 때 햇빛이 안 들어와요. 되게 짱이에요. 트렌트! 저요, 이거요. 예. 아, 매트. 그래서 대박이다. 아침에, 아침에 무조건 트렌트. 저요? 제일 시끄러운 사람. 버스에서요? 수왕이요.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바로 앞에.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치료실에서도 말이 너무 많아서 치료실 선생님들이 이어폰 끼고 치료하고. 저희 버스요?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일단 의자가 편해요. 이 목, 이 머리 부분이 편해. 그리고 제 옆자리가 노재욱이야. 슈퍼스타. 그 노재욱 슈퍼스타의 짝꿍이 좋은 점? 먹을 걸 많이 받아와서 가면서 빼뜨려 먹을 수 있어. 아니 장충 이승기가 그거 제일 늦게 탄다는데요? 장충 이승기보다 장충 박서준이 인기 더 많더라고요. 그 장충 이승기와 박서준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까? 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난 솔직히 그만하고 싶은데 오늘도 가져 즐기십니다, 은근히? 네? 아, 좋죠. 잘생겼는데. 짝꿍 바꾸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경민이가 짝꿍 하고 싶대요. 아, 경민이가 여기고요.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3년 차인데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뒤에는 짬밥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 뭐가 더 불편한 게 있습니까? 너무 짰습니다. 뭔데요? 운동이 너무 힘들다. 우리 그럼 기사님 자라. 기사님, 너무 친절하신. 기사님도 저희 우리 팀의 한 인원입니다. 해야 되냐고, 여기서 끝나야 되냐고.